안녕, 소윤이에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영상을 찍는 것도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영상 업로드를 못했잖아요. 사실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업로드도 못하고 촬영도 못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좀 많이 받아가지고 입 안에 병이 엄청나게 났어요. 특히 여기 이빨이랑 닿는 혀 부분에 좀 심하게 쓸려가지고 사실 지금 말하는 것도 되게 힘겨운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어쨌든 저는 오늘 꼭 찍을 거예요. 아 맞아,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 이제 나이트 루틴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바르는 게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귀찮아서. 근데 요즘 조금 챙겨서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도 엄청 많이 듣고 실제로 피부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로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클렌징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구독자 10만 명 됐어요. 시작한 지 이제 4개월을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10만 명이나 저를 구독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벤트 하면 뭐 다 뻔하잖아요? 10만 명이니까 10분을 뽑아서 색조 제품이던 기초 제품이던 제가 원하는 제품 하나씩이랑 그리고 손편지랑 해가지고 이렇게 10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제품을 좀 한두 가지, 세 가지 넣어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사비로 구매를 할 거고 무엇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예, 10분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좀 많이 깨질 것 같아서 한 제품씩만 해도 괜찮겠죠?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도 적어놓을 거지만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완전 쉽죠?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이제 제 서론이 다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클렌징에 들어가 볼까요? 화장실로 출발! 짠! 화장실에 도착했어요. 살찐 거 봐. 일단 여기가 저의 화장실입니다. 아마 같이 출근해요를 보신 분들은 저의 화장실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샤워하는 곳이 있고 여기가 세면대. 고요. 여기는 변기고 얘는 구마예요. 구마. 그럼 일단 저한테 있는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양치할 수 있는 것들과 폼클렌징 있고 뭐 비누랑 요거는 워시파스라는 건데 요즘 더워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젓가락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쪽을 열면 여기는 정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들이에요. 여기 위에는 바디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코튼 캔디볼이라는 건데 얼라이랩 제품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주 가끔 각질 제거를 할 때 사용한다고. 이거는 클렌징 크림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 한 몇 통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포인트 리무버 제품들이에요. 저는 보통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울 때 화장솜을 대용량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화장품을 사면은 샘플을 받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조금 이렇게 갖다 놓고 조금씩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샤워를 하면서 빼놓은 것 같네요. 이거는 아이들의 칫솔입니다. 제 거는 노란색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안을 해봐야겠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헤어밴드를 먼저 써주고 시작할게요. 헤어밴드는 이거를 깔맞춤. 헤어밴드를 이렇게 해줬으면 우선 포인트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야 되잖아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 샘플 화장솜 두 개를 저는 이렇게 꺼내주고 클렌징 할 때 이제 포인트 리무버 할 때는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리베나이 리무버가 아니라 클렌징 워터예요. 사실 제가 눈가랑 약간 입이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봤던 것 중에 이게 가장 잘 지워지고 제일 덜 자극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귀찮으면은 이걸로 얼굴 전체를 다 지워주기는 하는데 사실 화장솜에 묻히는 게 더 귀찮아서 정말 많이 귀찮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클렌징 크림으로 얼굴을 다 지워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렌즈를 지금 끼고 있잖아요. 시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카메라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서 렌즈는 촬영이 끝나고 빼도록 할게요. 불편해도 봐주세요. 일단 이렇게 클렌징 워터를 묻혔으면 눈가에 이렇게 올려두고 꾹 눌러줘요. 그냥 살살 몇 초 동안 눌러주고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서 옆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묻어나오겠죠? 나머지로 이렇게 눈가 같은 데를 닦아줍니다. 눈가에 착색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 지워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짠! 너무 민둥민둥해졌죠? 그리고 이제 클렌징 크림을 해줄 건데 클렌징 크림을 하기 전에 손을 일단 깨끗이 씻어줘요. 저번에도 제가 아침에 세안을 할 때 양치를 하면서 물을 조금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이제 물 부족 국가인데 물을 좀 꺼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그 뒤로 바로 실천하고 있어요. 이제 클렌징 크림. 이거는 바닐라코 클리니 제로예요. 이건 진짜 벌써 이만큼 썼어요. 엄청 많이 썼죠? 이게 원래 스파츌라가 따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누가 스파츌라로 퍼요? 솔직히 집에서 손가락으로 다 푸잖아요. 이거를 안쪽에서 그냥 손톱이 없는 쪽으로 하거나 손톱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퍼주는데 이 정도만 퍼주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줘요. 저는 입술도 같이 지워서 입술에도 살짝 얹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롤링을 해줘요. 이게 제품이 엄청 잘 지워지는데 되게 순하거든요? 제 피부가 느끼는 게? 성분은 뭐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사용해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많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쪽 부분이랑 여기 턱 끝부분 이렇게 해주고. 원래 클렌징 오일 같은 거나 크림 같은 거 할 때 시간을 1분 이상 넘기면 안 된대요. 마사지도 적당히 해주고 입술도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하면은 유화 과정이라는 거를 꼭 거쳐야 되는데 유화 과정이라는 거는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1차 클렌징을 했을 때 그 오일에 물이 닿으면 우유처럼 하얗게 변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클렌징 크림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1차 클렌징을 다 마쳤으면 이제 물세안만 간단하게 해주고 바로 클렌징 폼으로 넘어갈게요. 짠! 이렇게 1차적으로 클렌징이 끝났으면 폼 클렌징 할 차례잖아요. 저는 폼 클렌징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평소 데일리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사용해주는 거예요. 이게 수분 라인인데 pH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폼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아침에 엄청 건조하거나 간단하게 세안을 할 때 이걸로 많이 해주는 편이고 평소에는 이걸로 해줍니다. 저는 거품을 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만큼만 짜도 거품이 엄청 잘 나요. 괜히 많이 짤 필요가 없어요. 물을 이렇게 묻혀서 손에 힘을 빼고 계속 이렇게 롤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품이 이 정도가 낮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물을 한 두 방울을 좀 더 떨어뜨려줘요. 떨어뜨려주고 계속 이렇게 힘을 빼고 거품을 내주는데 중앙에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거품을 점점 이렇게 모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찍다 보니까 거품 내기 꿀팁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줘요. 이거를 손가락 한마디씩 해서 한쪽에 이렇게 떨어졌어. 묻혀줘요. 그리고 살살 손에 힘을 빼고 코 옆부분을 좀 잘해줘야 돼요. 이쪽에 많이 뭐가 끼잖아요, 노폐물 같은 게. 여전히 망둥어 같은 생얼.
그리고 아직 클렌징 단계에서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워시파스라는 건데 되게 생소하죠. 사실 제가 오늘 영상 속 꿀팁이 이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워시파스 민트라는 건데 향도 민트 향이 엄청 많이 나고요. 진짜 딱 맡으면 나는 그 민트 향이고 효과가 뭐냐 하면 요즘 엄청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디나 피부에다가 이제 뭐 홈클렌징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품을 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쿨링감이 엄청 나요. 진짜 이게 되게 대용량이어가지고 저는 공병 같은 거에다가 따로 하나 담아서 외출할 때는 갖고 다니거든요. 이게 사실 이거 말고도 한 통이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쟁여놓고 있고 새로 까서 쓰고 있어요. 이만큼밖에 안 썼어요 아직.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도 바디용이어가지고 피부에다가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바디용이 아니라 전체 다 할 수 있는 제품이래요. 이 상태에서 물을 한 번만 더 붙여줄게요. 제가 이제 원래 보통에는 회사 가서 제가 세안을 한 번씩 꼭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가끔 이제 너무 더우니까 회사에서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도 샤워할 때 얼굴도 같이 하면서 이걸로 한번 해줘요. 그러면은 진짜 완전 추워요. 그냥 선풍기까지 딱 틀어놓고 이제 식혜 한 잔 딱 마시면은 그곳이 천국이지. 거품도 엄청 잘 납니다. 이렇게 나요. 이걸로 피부 이렇게 저처럼 피부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이게 속이 엄청 차가워질 정도로 시원해가지고 진짜 조금만 하고 바로 세안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원한 건지 따가운 건지 구분이 안 돼. 부끄럽다. 너무 장난한 거 아니야 생얼이. 이제 스킨케어 하러 가볼까요? 일단 이렇게 세안을 다 마쳤고요. 선풍기를 지금 틀어놓고 있는데 방금 워시파스를 했잖아요. 너무 차가워요. 바람 불 때마다 여기 구멍 뚫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얼로 돌아왔으면 스킨케어를 해줄 차례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심한 건성이어가지고 빨리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먼저 스킨케어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피부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진정시키는 법이랑 화장을 조금 잘 먹게 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우선 코스알엑스 핌플패드로 전체적인 각질을 정리해줄 거예요. 이렇게 코 부분을 중심으로 피부 결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덜 씻겨 나온 각질이 나오는 느낌? 무난무난해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좀 안 보이나? 이렇게 좀 각질이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 장미수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 열감도 가라앉히고 좀 진정 효과를 줄 거예요. 화장솜을 한 5장 정도만 있으면 되려나? 이렇게 5장 정도를 준비하고 화장솜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골고루 묻혀야 돼요. 다 흡수가 되게끔 이렇게 양면으로 묻혀주고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뭐야? 좋은 건 문을 흡수시켜야지. 이거를 한 장씩 떼서 이렇게 피부에 얹어줍니다. 피부가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너 스킨케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다 그랬었는데 요즘 제가 저번 주 이후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 또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코 부분도 뭐야 콧구멍이 없어. 원래 저는 항상 머리를 감고 얘를 해주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거꾸로 누워서 선풍기 바람 이렇게 뒤에서 와 쐬면서 그렇게 해주는 편인데 지금은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저는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간단하게만 있어줘요. 왜냐면은 그 이상을 하면 좀 수분이 오히려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마르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10분 정도 해주고 10분 뒤에 이거를 이렇게 떼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마에 아무 때나 붙였던 부분 그 뒷면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줘요. 그냥 피부결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약간 좀 흉터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피부결이 조금 나아진 게 보일 거예요. 그 후에 충분히 흡수를 시켜줘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됐으면 이제 앰플을 사용해 줄 건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한번 추천을 받고 나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홍조도 엄청 많고 여드름 흔적이 진짜 많았어요. 여기에 좀 많이 이렇게 여드름도 많고 그랬는데 이 앰플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많이 진정이 되고 갑자기 이렇게 홍조가 좀 올라오는 날이면 홍조기도 많이 가라앉혀줘요. 벌써 요만큼 썼어요. 이제 없어. 아예 없어 이제. 이게 약간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효과에 그 가격이면은 저는 평생 살 거예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되어 있고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세 부분에만 얹어줍니다. 이거를 손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톡톡 두드려줘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흡수를 시켜줘야 돼. 아, 입이 헌데가 너무 아프다. 물 마시는데도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오늘 바닥에 러그를 새로 깔았는데 구마가 거기가 좋은지 여긴 안 올라오고 계속 밑에 있네. 이렇게 계속 두드려줍니다. 눈가도 살살살살 이렇게 두들두들 해줬으면 이제 약간 좀 붉은기가 가라앉아진 것 같은데 처음보다 붉은기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줄 차례인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카페어라는 크림이에요. 이게 효능이 약간 여드름 흔적을 없애주는 그런 효능인 것 같고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효과는 진짜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약간 무거운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소량만 사용해야 돼요. 이거를 피부에 골고루 붙이고 이거는 좀 아침에 바르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좀 소량 사용하면 아침에 사용했을 때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이거 한나로 약간 메이크업 찰떡같이 되고 이렇게 계속 두드려줘요. 짠!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저 립밤 꼭 발라주거든요. 제가 또 구독자분들이 제 입술 각질 거슬린다 해가지고 립밤 샀잖아요. 엄청 꾸준히 발라서 지금 벌써 여기에 있어요. 어찌됐건 이거를 입술 전체에다가 발라주고 그러고 자요. 엄청 듬뿍 발라주고 자면 아침에 이렇게 불어있어서 그거를 면봉 갖다 살살 긁어서 이렇게 각질을 대고 해줍니다. 그럼 이제 저는 자러 갈게요.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